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홈그라운드 방송입니다. 오늘은 2022년 온국민 국민마트배 야구대회 천안시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주관하고 주최하고 또한 온국민 국민마트에서 후원하는 국민마트배 야구대회 4강 경기를 중계하려고 저희들은 천안에 내려와 있습니다. 여기는 천안 야구장이고요. 오늘 4강 두 경기가 펼쳐지는데 A구장과 D구장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녹화 중계, 실시간 중계가 아니라 녹화 중계를 하고 있는데 지금 A구장에서 타마시 대 메티스의 경기를 녹화 중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인터넷이 안 돼 있어서 어떻게든 핫스팟으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좀 생동감 있는 중계를 보내드리려고 했지만 핫스팟을 연결을 해보니 전혀 그 영상 송출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실시간 경기를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중계를 이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1회 말 공격이 진행 중이고요. 메티스의 7번 타자 한상수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안명훈 투수가 타마시의 선발 투수로 현재 3대 0으로 앞선 가운데 지금 1회 말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1-4-1-2루 현재 상황이고요. 쳤습니다만 3루축 파울. 자, 지금 4강 경기 타마시 대 메티스 대 타마시의 4강 A구장 경기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D구장에서는 천안 자이언츠 대 아일러브카 대 천안 자이언츠가 자 또다시 좌측 파울. 4강전을 펼치고 있고요. 양 구장에서 펼쳐지는 그 4강 경기에서 승자가 오늘 12시 20분에 A구장에서 결승을 갔습니다. 과연 2022년 온국민 국민마트배 야구대회 최종 우승팀은 어느 팀이 될지 저희들이 녹화 중계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몸쪽 스트라이크, 꽉 찬 스트라이크를 집어넣으면서 한상수 선수를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안명훈 투수. 자, 글쎄요. 방금 전에 심재민 선수는 너무 몸쪽으로 꽉 들어찼던 것 아니냐라고 심판에게 강하게 어필해 봤지만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에는 걸쳤다는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투아웃을 잡아내고 이제 8번 타자 김기승 선수를 상대를 합니다. 자, 8강전을 치르면서 김기승 선수 3할 3푼 3리입니다. 6타수 2안타 타점도 하나 기록하고 있는 8번 타자 김기승 메티스의 안방마님이죠. 과연 스코링 포지션에 나가 있는 김동환 선수를 홈으로 불러드릴 수 있을지. 자, 스트라이크 원볼 원 스트라이크.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마운드로 올라간 안명훈 투수. 또 다시 몸쪽을 찔러봤지만 심판의 오른손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쳤습니다. 포수 뒷구물을 때리는 파울. 2사 주자는 1, 2루 2볼 2스트라이크. 볼 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가고 있는 타마시의 선발 투수 안명훈입니다. 지금 안명훈 투수는 어떻게 보면은 자 여기서 와일드 피치가 나오면서
지금 포수가 잡지 못하는, 사실 요 정도 볼은 뭐 와일드 피치라기보다는 포수가 좀 잡아줄 수 있었던 볼. 포일 상황으로 또다시 주자들이 한 베이스씩 이동을 했고요. 자, 안타 하나면 두 점 더 달아날 수 있는 매티스의 1회 말 공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타마시의 선발 투수 안명훈 투수는 어쩌면 지금 타마시의 쳤습니다. 3루 옆! 자, 글러브를 맞고 튀면서 3루수 맞고 좌익수가 잡고 다 놓친 가운데, 자, 좌익수 앞에 이따첨 적시타가 또다시 나오면서 2루 주자, 3루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는 김기승 선수. 글쎄요, 뭐 4강전 메티스가 워낙 강팀이라는 걸 알고선 타마시도 준비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안명훈 투수 지금 뭐 4강에 팀을 올려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안명훈 투수 8강전까지 8이닝을 소화를 하는,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올라온 안명훈 투수. 자, 4강전 1회부터 굉장히 많은 공을 던지고 있고, 지금 타자가 9번 타자 정의용까지 1번부터 9번까지를 상대하고 있는 첫수입니다. 자, 2루수 우익수, 우익수가 스타트가 늦었고요. 자, 그러나 우익수가 잘 잡아내면서 이렇게 길고 길었던 매티스의 1회 말 공격이 끝을 납니다. 자, 5대0으로 앞선 가운데 저희는 5점 뒤진 2회 초 타마시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천안입니다. 자, 여기는 계속해서 천안 야구장입니다. 저희는 오늘은 천안 야구장에 와서 2022년 온국민 국민마트배 야구대회, 전체가 32개 팀이 모인 전국대회에서 지금 4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메티스 대 타마시, 타마시 대 메티스, 양 팀이 한 번씩 공격을 주고받았고요. 현재는 메티스가 5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2회 초 타마시의 공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운드에는 1회 초에도 김종인 투수가 올라와서 잘 막아주고 있고요. 지금 역시 메티스의 마운드를 김종인 선수가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마운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32개 팀이 계속해서 버린 가운데 지금 이제 4개 팀만 남아서 A구장, D구장으로 나뉘어져서 4강전을 펼치고 있고요. 초구 스트라이크, 6번 타자 이재근 선수부터 시작되는 타마시의 2회 초 공격입니다. 김종인 투수 뭐 타선의 도움을 받아서 쳤습니다. 중견수 앞으로 달려나오면서 깔끔하게 처리하는 메티스의 강익 중견수입니다. 이렇게 원아웃을 깔끔하게 잡아내는 메티스의 김종인 투수. 지금 8강까지 올라오면서, 4강까지 올라오면서 메티스의 김종인 선수는 한 번도 던지지를 않았습니다. 예. 지금 뭐 김유비 선수라던가 정화영 선수라던가 뭐 김동현 선수 뭐 이런 선수들, 김동완 선수 이런 선수들이 계속 던졌었고,
지금 기록상으로는 김종인 선수는 아마 4강을 준비했던 팀인 것 같은데요. 아, 김종인 선수가 유명한 선수입니까? 아, 네. 김종인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선수라고 하네요. 네, 저는 잘 모르는 선수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잘 던지고 있고 체격도 굉장히 다부지고 허벅지도 뭐 굉장히 탄탄해 보이고. 예, 비딤바자 삼진으로 돌려 세웁니다. 7번 타자 정용이를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김종인 투수. 뭐 왼쪽 디딤바를 내딛는 거나 뭐 전체적으로 허리, 팔, 스로링까지 뭐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굉장히 유명한 선수라고 하네요. 자, 4강을 기다렸었을까요? 김종인 선수 올라와서 호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8번 타자 고재광. 고재광 선수는 아직까지 안타가 없습니다. 4타수 무안타. 볼넷만 골라 나갔다는 얘기겠죠. 예, 득점이 2득점인 걸로 봐서 볼넷으로만 또는 몸에 맞는 공으로 이렇게 두 번의 출루만 성공했을 뿐 아직까지 4강에 올라오면서 8강까지는 안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4강, 사실 이런 뭐 단기 대회 때는 가끔 4강전에서 이렇게 미치는 선수들이 한 명씩 생깁니다. 예, 그 선수 때문에 결국은 이기게 되는데요. 과연 아직까지 안타가 없었던 타마시의 몸쪽. 그러나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은 살짝 좁아 보입니다.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에는 통과되지 않았다는 판단. 볼 3. 과연 8번 타자 고재광은 출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자, 글쎄요.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3볼일 때 항상 저 자세를 하는데 사실 저 자세 한다고 뭐 투수가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자, 그러나 자, 이번 대회 첫 번째 안타를 신고하는 고재광. 자, 우익수 앞에 행운의 안타가 나오면서 출루에 성공을 합니다. 자, 5점 뒤지고 있는 상황. 어떻게든 득점을 하면서 중반, 종반으로 이어지면서 따라가야 뭐 결승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타순 9번 타자 정승재 선수. 타마시 안방 마님이죠. 오늘 굉장히 많은 더운 날씨에 수고를 하고 있는 정승재. 자, 5타수, 3타수 2안타. 6할 때에 8강까지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바깥쪽 스트라이크. 자, 뭐 지금 김종인 선수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마운드 위에서 공을 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글쎄요. 인터벌이 너무 기니까 정승재 선수가 주심에게 타임을 요청할래다가 말았어요. 요청을 할래다가 말았는데 그러면서 타이밍을 놓치면서 투 스트라이크, 불리한 볼 카운트에 놓인 정승재. 9번 타자 과연 1루 주자를 견제. 자, 볼이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겹쳤어요. 저렇게 되면 1루 자동 진루가 되겠죠. 자, 저거는 주루방해라고 글쎄요 루심은 판단하지 않는 것 같은데 글쎄요 어필을. 자, 이거는 합의 판정 정상적인 플레이다. 루심은 주루방해가 아니라 공이 빠져서 가지러 가려고 했었고 1루 주자는 일어나려고 했는데 1루수가 덮쳐버렸어요. 네.
정상적인 뭐 수비였고 주루 플레이였다. 저러면 조금 억울하죠. 고재가 1루주가 아니 1루주자가 자 주자 뛰었고요. 자 뛰었습니다만 그물에 맞으면서 파울. 투 스트라이크. 투아웃. 과연 꺼져가는 2회 초 불씨를 이어갈 수 있을지. 9번 타자 정승재. 정승재 선수가 살아나간다면은 1번 타자 리드오프에게 연결이 되는데요. 어쨌든 2사지만 끈질기게 승부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인 선수를 될 수 있는 대로 투구수를 늘리는 것이. 자, 또 하나 빠지면서 투볼 투스트라이크. 뭐 다섯 점 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타마시의 어떠한 더그아웃 분위기는 상당히 뭐 웃음소리도 나고 뭐 파이팅 소리도 나고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메티스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더그아웃 분위기는 아니고요. 자, 주자 뛰었고 안졌어. 자, 여기서 세이브. 고재광 선수 2루에 도루에 성공을 하면서. 자, 그러나 지금 김종인 선수 방금 전에 들어왔던 공이 스트라이크 아니냐는 벙찐 표정을 주심에게 보이면서 투수리 풀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9번 타자 정승재. 과연 스코링 포지션에 2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 또다시 커트해내는 정승대. 그렇죠, 뭐 2사지만 경기 초반 뭐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끈질긴 승부를 이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나 정승재 선수를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김종인 메티스의 투수. 이렇게 득점 없이 2회 초도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5점 앞선 메티스의 2회 말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천안 야구장입니다. 자, 여기는 계속해서 천안 야구장입니다. 저희는 2022년 온국민 국민마트배 야구대회 32강전 지금은 A구장 4강 경기를 여러분들께 녹화 중계해드리고 있고요. 타마시 대 메티스, 메티스 대 타마시 4강전 A구장 경기. 지금 똑같은 시간에 D구장에서는 천안 자이언트 대 아일러브카 4강전이 펼쳐지고 있고 양팀 양경기의 승자가 오늘 A구장에서 12시 30분에 결승전을 펼칩니다. 전라도 김제에서. 자, 몸에 맞는 볼이 여기서 나오네요. 자, 강익 선수 EMR 선두타자 출루에 성공을 합니다. 자, 안명훈 투수가 초구를 던졌는데 몸에 맞았고요. 자, D구장은 전라도 김제에서 출전한 아일러브카 팀이 4강에 올라가 있고 천안시 야구협회 소속의 천안 자이언트 팀
이 두 팀이 지금 D구장에서 4강을 벌이고 있고 1회 말이 아마 지금은 조금 더 진행됐을 텐데 자이언츠가 1-0으로 지금 앞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지금 1루 견제 그러나 세이프. 안명훈 선수 2회 말 지금 초구부터 1번 타자 강익 선수 몸에 맞는 볼로 자 또다시 추가 득점 주자 자 주자 뛰었고요 자 런앤 힛 자 우익수가 잡으면서 1루로 그러나 볼을 놓쳤고 야, 자 이게 뭐 이중 동작이니까 아마 김동석 2번 타자는 우익수 플라이 아웃으로 이렇게 원아웃은 잡아냈지만 조금 여유 있게 우리 김효섭 선수 우익수가 타마시의 우익수가 볼을 잘 잡고 여유 있게 그냥 원바운드로 1루로 던졌어도 1루 주자 강익을 잡아낼 수 지금 강익 선수가 타구를 보지 못하고 그냥 계속 2루로 돌진하다시피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나 조금 성급한 나머지 볼을 떨쳤고 1루 주자를 살려주고 말았습니다.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박혜연 오늘 선취점의 적시타의 주인공입니다. 우익수 키를 넘기는 큼지막한 2루타를 치면서 1타점 적시타를 날렸던 박혜연 자 좌익수 잡아내면서 이렇게 좌익수 플라이 아웃 투아웃이 됩니다. 1루 주자는 여전히 1루에 묶여 있고요. 박혜연 선수도 타율이 8강까지 6할 6푼 7리 대단한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자 4번 타자 김종인 선수 우리 이 기록실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라고 저에게 알려준 김종인 4번 타자가 수비 때는 마운드를 지키고 있고 타석에서는 4번 타자를 치고 있는 김종인 선수 앞선 타석에서는 중전 안타로 1타점 적시타를 기록하면서 추가 득점에 성공했었던 그 주인공 또다시 1루 견제 자, 지금 1루수가 포구하는 그 오른발의 위치를 보면 저렇게 그 반대로 서서 태그를 하려면 한 바퀴를 돌려야 되는데 조금 사선으로 서면서 공의 스피드를 그대로 잡아서 태그를 하면은 조금 유리할 것 같은데요. 자 주자 뛰었고요.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를 치고 나가는 김종인. 자 런앤이 튀었기 때문에 또다시 볼을 놓쳤고요. 강익 선수의 공격적인 주루 플레이. 자 좌전 안타인데도 1, 3루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강익 선수의 주루 플레이 칭찬할 만합니다. 자, 뭐 김종인 선수 굉장히 뭐 잘하는 선수인 게 증명이 되네요. 오늘 두 개의 안타. 자, 강익 선수가 모자를 벗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는 헬멧이 살구색 헬멧을 쓰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잘 봤더니 모자를 벗은 거였습니다. 네. 2사지만 주자 1, 3루 또다시 추가 득점 찬스를 2회 말에도 맞이하고 있는 매티스. 타석에는 5번 타자 김동환 선수도 굉장히 8강까지 올라오면서 7할이 넘는 타율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무려 7타수 5안타 대단한 막강 화력의 매티스 자 그러나 파울 투스트라이크 볼 카운트는 불리하게 놓입니다. 자, 과연 김동환과의 승부. 여기서 안명훈 투수가 우리 타마시가 깔끔하게 막는다면 어쩌면 분위기는 타마시에게 넘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5번 타자 김동환 쳤습니다만 좌익수 안타 또다시 1타점 추가 득점에 성공하는 매티스 자 우리 강익 선수 가끔 이 헬멧을 확 벗어버릴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예. 자, 1타점 적시타를 치고 나간 또다시 한 점 더 도망가는
메티스 6-0으로 걸립니다. 타석에는 심재민 선수, 앞선 타석에서는 볼넷을 골라 나갔고요. 자, 심재민 선수도 4타수 4안타입니다. 무려 10할. 제가 요 발음할 때 항상 조심하죠. 예, 10할. 네, 18타자. 4타수 4안타. 세 번은 볼넷. 엄청 변하고. 자, 메티스 굉장히 막강 화력을 자랑하는 팀이네요. 지금 뭐 타율들을 보니까 보통 다 4할, 3할 이상씩을 치고 있는 선수들이 대다수의 선수들입니다. 뭐 한 타석씩 들어가서 뭐 이렇게 열할을 하고 있는 선수들도 있지만 지금 심재민, 지금 타석에 들어와 있는 심재민 선수는 7타수 4타석 4안타 주자 뛰었고요. 자, 그러나 글쎄요, 안명훈 선수가 아직까지 마운드에서 여유가 있어 보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방금 전에도 2루 주자가 뛰었을 때 그냥 살짝 발만 뺐어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쳤습니다. 좌익수, 좌익수, 유격수, 좌익수, 좌익수가 앞으로 뛰어나오면서 잡지 못했고 이렇게 3루 주자는 홈인, 2루 주자는 3루까지 또다시 1타점 추가 득점에 성공하는 메티스 두 점 더 달아나 7-0까지 벌리는 메티스입니다. 자, 지금은 사실은 글쎄요, 뭐 유격수 좌타석에 있었기 때문에 시프트를 많이 왼쪽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수비할 때 이렇게 왼쪽으로, 그러니까 우익수 방면 쪽으로, 센터 방면 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져 있던 유격수의 수비 시프트 때문에 사실은 원래 유격수가 저 볼을 잡아줘야 되는데 너무 중견수 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고 좌익수 신동일이 쫓아 나와봤지만 살짝 한 발 정도 모자라면서 또다시 한 점 더 달아나는 메티스입니다. 자, 타석의 한상수 첫 타석에는 안명훈 선수에게 삼진을 당했던 한상수 선수, 과연 주자 또다시 1, 3루 3루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 1루 주자 뛰었고요. 자, 잘 맞았습니다.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우익수 뒤로. 자, 여기서 담장을 넘기는 우중간 담장을 넘기는 3점 홈런이 여기서 터집니다. 자, 글쎄요, 지금 딱 맞는 순간 예, 뭐 공이 쪼개지는 소리가 났어요. 자, 공이 쪼개지는 소리가 나면서 자, 지금 맞는 순간 큰 게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좌중간 홈런을 넘겨버리네요. 10-0까지 벌리는 메티스의 2회 말 공격 대단합니다. 자, 초구 스트라이크. 자, 8번 타자 김기승 선수. 자, 볼이 또 뒤로 빠지면서 원 볼 원 스트라이크. 오늘 주심 몸쪽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2회 말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또다시 원바운드 볼이 들어오면서 투볼 원 스트라이크 자 이렇게 1루수가 잘 잡아내면서 1루수 직선타 길고 길었던 2회 말 공격이 여기서 끝을 맺습니다. 10점 앞서가고 있는 매티스 저희는 10점 뒤진 타마시의 3회 초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천안입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천안 야구장입니다. 2022년 온국민 국민마트배 야구대회 전국에 32개 팀이 모여서 자웅을 가렸던 이제는 네 팀만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A구장과 D구장으로 나뉘어서 각각 4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A구장에 방송 설치를 하고 사실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중계를 해드리고 싶었으나 여기가 인터넷이 참 뭐 어떻게든 여기 경기 부장님과 함께 뭐 인터넷을 설치도 알아봤고 또 뭐 시설공단과 또 협의도 해본 결과 결국은 인터넷이 안 돼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핫스팟이나 뭐 이런 어떤 대체걸로 해보려고 했으나 너무 중계가 뭐 음성은 괜찮은데 영상이 계속 끊겨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부득불 녹화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10점 뒤진 타마시의 3회 초공격 선두타자 1번 타자 김호준 선수부터 시작됐던 3회 초 김호준 김종인의 초구를 받아쳐서 좌측에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를 치고 나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1루수와 1루주자가 지금 1루주자가 베이스 위에 서 있는데도 김호준 선수가 작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또 와일드 피치가 나오면서 김호준 선수가 2루까지 무난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심재민 선수 키가 상당히 큽니다. 1루수인데 매티스의 1루수 아까 전에 김호준 선수가 베이스 위에 서 있었었는데도 투샷이 잡혔을 때 1루수가 더 커서 깜짝 놀랐는데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김호준 좌전 안타를 때리고 와일드 피칠 때 자 체크 스윙에 배트의 공이 맞는 신동일 2번 타자 첫 타석에서는 4볼로 골라 나갔던 신동일 자 지금 타마시도 3회 초에 무사 2루까지 간 스코어링 포지션에 주자가 나갔습니다. 자 변화구 조금 일찍 꺾이면서 타자의 배트를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제가 중계를 하면서 이곳에 지금 스피드건이 이쪽 앞쪽에 스피드건이 없었죠. 네. 그래서 김종인 선수의 속구가 오, 이 속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좀 궁금한데
제가 뭐 그렇게 뭐 빠른 속구를 갖고 있는 투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한 118 정도? 115에서 120 사이? 쳤습니다. 2루수! 자, 그러나 글러브에 맞고 떨치면서. 자, 뭐 기록원님이 어떻게 이 기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루수 실책이든 이 내안이든 출루에 성공을 하는 신동일 2번 타자 무사 1, 3루의 찬스를 맡고 있는 타마시의 이 3회 초 공격 팀 내 3번 타자 감독이 엔트리를 짤 때 3, 4, 5번 뭐 요즘은 뭐 또 요즘 야구의 추세는 또 2번의 강타자를 듣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3번 타자 김우석을 자 신동일 1루 주자가 2루에 도루를 성공하면서 주자 2, 3루 안타 하나면 두 점을 따라갈 수 있는 타마시의 3회 초 3번 타자 김우석 무려 6할이 넘는 타자입니다. 11타수 7안타 엄청나게 타격에는 소질이 있다는 얘기죠. 무려 11타점의 주인공 아마 지금 타마시에서 타점은 제일 많은 선수로 보여집니다. 바깥쪽 그러나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에는 통과되지 않았다는 주심의 판정. 자, 포수가 타임을 부르고 올라갑니다. 자, 뭔가 지금 사인이 안 맞아서 그럴까요? 포수의 헬멧은 예전 그 오비베어즈의 그런 헬멧의 모습이고 유니폼은 옛날 롯데 자이언츠의 그 유니폼. 자, 포수 김기승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투수와 사인을 주고 받으려고 합니다. 3루 주자 김우준, 2루 주자 신동일, 타석에는 김우준 쳤습니다. 중견수가 잡으면서 김우준 태업. 3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기에는 충분한 희생플라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또다시 타점을 올리는 자 무려 김우석 선수가 8강 전까지 타점이 11타점이 있었는데 한 점 더 1타점을 올리면서 12타점 만약에 뭐 대회에 타점 뭐 시상이 있다면 쳤습니다. 자 약간 빗맞은 타고 3루수가 잡아서 런닝 슬로우 깔끔하게 처리해내는 메티스의 김동환 3루수입니다. 그러나 2루 주자는 그 사이 3루까지 진루타에 성공합니다. 주자는 2사 3루 김동환 선수 지금 약간 잡으면서 사이드로 이렇게 던지는 거 보면은 김동환 선수도 투수 자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메티스의 그렇죠. 예. 아, 1이닝밖에 안 올라왔었네요. 여태까지 김동환 선수가 쳤습니다. 좌익수 성큼성큼 옮기면서 이렇게 김효섭 선수도 좌익수 플라이 아웃. 자, 그러나 단 1점만을 따라간 3회 초 타마시 10대 1 우리 9점 앞선 메티스의 3회 말 공격으로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천안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천안입니다. 천안 야구장에 내려와서 저희는 온 국민 국민 마트에서 후원하는 예, 뭐 온라인도 있고 뭐 좋은 쇼핑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온라인 아니 온 국민 국민 마트 시작 야구대 네. 집중해가지고 아침만 자이언츠 아이러브카 이렇게 네 팀이 A구장과 D구장으로 나뉘어서 각 4강전을 펼치고 있고요. 양 경기의 승자가 오늘 12시 30분에 자 초구 스트라이크 자 지금 타마시의 3회 말 메티스의 공격 때 타마시의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3회 말부터 안성수 투수가 올라와서 지금 메티스의 공격을 막고 있습니다. 자, 뭐 안명훈 선수 다음으로 많은 이닝을 던졌던 쳤습니다. 좌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를 치고 나가는 9번 타자 정희용 우익수 앞에 깔끔한 안타입니다. 1루수 이재근 선수와 나란히 서서 미소를 지어버렸던 정희용 9번 타자 자 다시 1번 타자 강익 선수에게 기회는 왔고요 자 지금 천안구장은 이거 지금 이 앞에 들고 있는 이 배시 CF8, 그 CF7 그 시리즈들 아닌가 모르겠네요. 여기는 카본, 뭐 컴포짓 이게 뭐 다 배트가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볼을 잘 골라내면서 투볼 원 스트라이크. 아까 전에도 누구였나요? 한상수 그 선수가 메티스의 그 아까 전에 3점 홈런 쳤던 한상수 선수의 그 타구에 맞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 몸쪽 스트라이크 투볼 투 스트라이크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박힌 투수 안성수 뭔가 그런 좀 컴파짓 뱃 맞는 소리였었거든요 아 여기는 그 뱃을 쓸 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천안은 저희 좀 서울 쪽 수도권 위쪽의 어떤 리그에서는 사실 이제 저 카본이나 이런 그 알루미늄 뱃 외에는 다 금지 뱃이 되어 있는 리그들이 많죠. 거의 아마 지금 수도권 내의 리그들은. 근데 이제 천안은 쳤습니다. 우익수. 잡으면서 우익수 플라이 아웃 되는 1번 타자 강익. 자, 이렇게 원아웃입니다. 우익수 플라이를 잘 잡고 자기 위치로 돌아가고 있는 김효섭 선수의 모습이 지금 카메라에 잡히고 있고요. 저 뒤로 보이는 2022년 온국민 국민마트배 야구대회 현수막. 자, 온국민 국민마트. 자, 또 쳤습니다. 우익수. 자, 잡고 1루로 원바운드. 자, 이렇게 던지면 아웃이 됐고, 자, 발을 왜 떼었을까요? 자, 지금 1루수가 왜 베이스에서 발을 뗐다가 다시 밟았는지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는 이 비디오 판독 저 모션이 합의 판정 규정인가 봅니다. 근데 요번에 지금 이재근 1루수가 글쎄요, 뭐 태그도 아니고 포스 상황이었는데 왜 발을 뛰었다가 그랬을지 앞으로 쭉 뻗어서 잡았으면 여유 있게 일루 주자를 아웃시킬 수 있었는데 어쨌든 또 다시 우익수 플라이 아웃되면서 2-4의 주자는 여전히 1루 3번 타자 박혜연 선수가 타석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은 마운드에 서 있는 안성수 두 번째 투수의 모습. 자, 이제 타석에 들어왔습니다. 박혜연, 앞선 타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천치점. 우익수 피를 넘기는 큼지막한 2루타로 선취점에 선취점 타격의 주인공입니다. 투 스트라이크를 모두 변화구로 잡아내고 있는 안성수. 점수는 10대 1인 가운데 3회 말. 자, 바깥쪽에 빠졌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높았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어쨌든 주심의 오른손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2볼 2스트라이크 또다시 변화구로 승부를 해봤지만 이번에는 커트에는 3번 타자 박혜연. 자, 뭐 실시간 중계가 아니고 녹화 중계다 보니까 저희가 아 몸에 맞는 볼이 여기서 나옵니다. 저렇게 몸을 활처럼 휘면 날갯죽지를 가끔 맞으면서 더 크게 다치는데 자 어떻게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박혜연 선수 예, 날개축질 맞았네요. 몸에 맞는 볼로 또다시 출루에 성공하는 3번 타자 박혜연. 2사지만 또다시 주자 1, 2루 스코링 포지션에 주자가 나가고 있는 3회 말 매티스의 공격. 자, 2회 말에도 두 타자를 잘 잡고, 물론 뭐 처음에 몸에 맞는, 강익 선수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에 성공을 했고, 그 다음 2번, 3번을 다 잘 잡았단 말이에요. 투아웃에 잘 잡아놓고, 안타 맞이고, 또 폭투 나오면서, 안타를 계속 맞으면서 3점 홈런까지. 자, 과연 2번 이닝은. 자, 허싱 1볼 2스트라이크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안성수. 과연 3회 말에는 점수를 주지 않고 이닝을 종결시킬 수 있을지. 안성수 포수와 사인을 주고받았고요. 변화구로. 자, 요번에도 큽니다. 좌익수 담장을 다이렉트로 때리는. 자, 1루 주자 상당히 빨라요. 3루 돌았고요. 자, 2루의 세입 홈에서도. 자, 2루 주자. 자, 2루수가 홈으로 던지는 척 할 때 김종인 선수가 3루로 뛰어가려고 하다가 고사이 태그를 하면서. 자, 그러나 2타점 적시타를 치고 2점 더 달아나고 있는 매티스의 3회 말 공격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저희는 타마시의 4회 초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천안입니다. 천안 야구장입니다. 2022년 온국민 국민마트배 야구대회. 천안시 야구 소프트볼협회에서 주관 주최를 맡아주셨고요. 온국민 국민마트에서 후원하는 32개 팀이 모여서 자웅을 가렸던 대회. 이제 대회 막바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4개 팀이 A구장과 D구장 양 구장으로 나뉘어서 지금 동일한 시간에 4강전을 치르고 있고요. 승자끼리 오늘 이 A구장에서 12시 반에 결승을 갖게 됩니다. 과연 2022년 온국민 국민마트배 야구대회 최종 우승팀은 어느 팀이 우승컵을 들지. 저희는 지금 제 1구장에 방송 설치를 하고 어떻게든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뭐 댓글도 좀 읽어드리고 아무래도 실시간 방송이 좀 재밌거든요. 그런데 와서 이제 어떻게든 중계를 해보려고 했지만 자 지금 몸에 맞는 볼이 나왔습니다. 6번 타자 이재근 선수가 몸에 맞는 볼로 선두 타자 출루에 성공을 합니다. 검투사 헬멧을 쓰고 나갔고 자 지금 1번 1루수 심재민 선수가 상당히 키가 크고 멋있게 생겼네요. 잘생겼네요 아주. 자 자꾸 투샷을 잡으면 자 너무 멋있습니다. 자 이 7번 타자 정용희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고요. 자 어떻게든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해드리려고 뭐 핫스팟 켜고 뭐 이래저래 다 해봤지만 결국은 음성은 잘 나가지만 영상이 너무 끊겨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너무 불편하실 것 같아서 녹화 중계로 녹화 중계 방송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실시간이 아닌 녹화 중계 방송을 보게 되실 거고요. 지금은 4회 초 10점 뒤진 타마시의 공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전히 메티스의 마운드에는 김종인 선수가 마운드를 지키고 있고요. 자, 1루에는 몸에 맞는 볼로 출루에 성공한 이재근 바깥쪽 스트라이크 투볼 원 스트라이크. 자,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강까지는 지금 이 온국민 국민마트배 야구대회에서는 4강까지는 콜드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인 야구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의 콜드 규정이 쳤습니다. 중견수 앞에 빠져나가는 안타 무사 주자 1, 2루. 제가 지금 콜드 규정을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정용희 선수가 들었던 걸까요? 콜드를 당할 수 없지. 마치 우리는 콜드는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중견수 앞에 안타를 치면서 출루에 성공합니다. 무사 1, 2루. 자, 고재광 선수 이번 4강전 전까지 8강전까지는 안타가 없었던 고재광인데 오늘 4강전에 들어와서 안타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타마시의 첫 번째 안타를 기록한 선수가 바로 고재광 선수입니다. 지금 타마시는 안타가 두 개밖에 없어요. 아, 세 개. 지금 중전 안타까지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 3안타 중에 한 명의 주인공 고재광 선수가 타석에 들어와 있는데 그 고재광 선수 앞에 무사 1, 2루에 주자가 있습니다. 한 복판을 찔러 넣는 김종인 선수. 자, 지금 방금 전에 이를 악물고 던졌어요. 칠테면 쳐봐라. 아주 자신있게 볼을 끝까지 뿌리고 있는 김종인 선발 투수. 4회에도 마운드를 여전히 지키고 있고요. 또다시 바깥쪽 꽉찬 스트라이크로 삼진을 돌려 세우는 김종인 투수. 고재광 두 번째 타석에서는 삼진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1-4 원아웃을 잡아내면서 그러나 여전히 득점권 찬스에 주자가 놓여 있습니다. 김종인 선수 얼굴이 검맣게 그을린 야구를 상당히 좋아하는 구릿빛 피부를 갖고 있는 김종인 투수의 모습이 보였고요. 지금은 두 번 타자 앞선 이닝에 정승재 선수 대신 포수 수비로 대수비로 들어왔었던 이종일 선수가 지금 타석에 들어와 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불리한 볼 카운트에 놓인 이종일 선수
이종일 선수도 그렇게 타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포볼만 한번 골라 나갔던, 아, 포볼만 세 번 골라 나갔고, 아직까지 이번 대회 안타가 없는 이종일. 과연 4강전에 타점을 기록할 수 있을지. 원볼 투스트라이크 볼카운트가 불리한 가운데 과연 이종일, 자, 핫스윙 또다시 삼진으로 돌려 세우는 김종인 투수, 아웃카운트를 투아웃을 모두 삼진으로 잡아냅니다. KK 이렇게 투아웃, 타석은 1번 타자 김호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안타 3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또 한 명 김호준 선수, 직전 타석에 좌측 안타를 치고 나갔었던 김호준 선수, 그 김호준 선수가 득점까지, 자, 여기서 견제 세이브입니다. 투수와 사인을 주고 받았고 지금 투아웃 쳤습니다. 1루 퍼스트 그물 바깥으로 나가는 큼지막한 파울. 자, 지금 2루 주자 이재근 선수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타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4회 콜드 규정에 의해서 10점 차 이대로 결승에는 메티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든 4회, 5회, 6회로 끌고 가려면 타마시도 추가 득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메티스도 12시 반에 오늘 더블헤더를 치러야 되는 4강전 결승 경기, 어떻게든 이번 이닝에 끝을 내면서 체력을 비축하려고 할 겁니다. 김종인 선수 저 정도의 던지는 정도의 투수라면 어쩌면 결승에서도 한 이닝 정도는 또 중요한 순간에 올라와서 던질, 변하고, 자, 중견수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중견수 플라이 아웃 되면서 3아웃 11-1 4강 콜드 규정으로 10점 차 승리를 거두는 메티스. 이렇게 4강전 제A구장 타마시대 메티스의 경기는 메티스가 4회 콜드 승으로 결승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12시 반에 결승 경기,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께 실시간이 아닌 녹화 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캐스터 김정수였고요. 저희는 홈그라운드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